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이번 10일 강의에서는 3D 모델링 기능과 연습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쉘, 두 번째 드래프트, 세 번째 스케일, 이렇게 총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쉘입니다. 쉘 같은 경우는 모디파이를 확장해 보시면 챔퍼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이제 미리 보기 형상을 보시면 이제 네모난 박스를 한쪽 면을 제외하고 일정 두께를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통으로 실린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이트에서 실린더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X, Z 플랜을 선택을 해주시고 원점에서부터 대략 50, 지름 50짜리 원을 한번 생성을 해주고요. 엔터, 엔터 두 번을 눌러서 이 높이도 마찬가지로 값을 50 정도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50에 높이 50짜리 원을 원통을 하나 생성을 하고 이제 바로 쉘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원통은 내부가 가득 채워져 있는 솔리드 형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를 확장해 주시고 네 번째 쉘 기능을 선택해서 옵션이 굉장히 간단하죠. 몇개 없습니다. 먼저 Face and Body를 선택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제일 윗면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제일 윗면을 선택을 해 보시면 이제 두께값, 인사이드 티크니스 두께값이 나오게 되고 현재 방향은 인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몇의 두께를 줄 것이냐라는 뜻인데요. 한5 정도의 값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름 제일 외경이 현재 50파이니까 안쪽으로 두께값 5mm, 두께 5T를 준 상태에서 나머지를 전부 파버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확인을 눌러서 어떻게 형상이 생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또한 바디를 확장해 보시면 현재 바디 1번이 생성이 되었죠. 이놈의 투명도를 한번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를 우클릭해서 이 컨트롤 옵션을 확장해 보시면 10%부터 100%까지 여러 가지의 퍼센트가 있죠. 한50% 정도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부가 이제 투명하게 보이면서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아가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옵션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쉘 1번을 우클릭해서 에디트 피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설정창으로 돌아왔는데요. 현재 방향이 인사이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장해서 아웃사이드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탑 뷰를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 뷰 큐브에서 탑 뷰를 선택해 주시고 인사이드를 아웃사이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께값은 5 정도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현재 이 지름 50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OT가 추가가 되면서 쉘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드를 보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양쪽 두께를 다르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몇 미리, 바깥쪽으로 몇 미리. 이런 식으로 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New 디자인을 눌러서 이번에 드래프트 구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배를 주기 위해서는 박스가 필요한데요. 크레이트의 박스 기능보다 익스트루드 돌출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밀어내진 박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 주신 다음에 XZ 플랜을 선택해서 스케치에서 센터 렉탱글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 주시고 원점에서부터 생성을 해 주신 다음에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한쪽을 50 정도로 주시고 다른 한쪽은 100 정도로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탑 스케치를 눌러서 돌출을 진행할 건데요. 돌출 진행해서 스케치를 선택을 해 주시고 방향 같은 경우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밑에 스케치를 기반 데이터 플랜을 기반으로 이제 Y축 방향으로만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시메트릭 대칭 방향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30 정도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를 기반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밀어내기가 되겠죠. 현재 플랜을 잠시 한번 켜보시면 왼쪽 오리진의 전구 모양을 켜주시면 정확하게 프론트에서 봤을 때 플랜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꺼두고요. 모디파이에서 드래프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것도 옵션이 굉장히 몇개 없죠. 이거는 먼저 플랜을 선택을 해주고 페이스를 선택해주고 방향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정되는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기본 좌표계에 있는 XY나 XZ, YZ 같은 플랜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이런 물체의 면들을 평평한 면들을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고정시키고 얘는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 면입니다. 선택을 해주고 이제 구배를 줘야 되는 면을 두 번째 페이스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동그란 각도기 모양이 나오면서 끌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일단은 선택 두 번째 구배를 줄 면을 한번 취소를 해보고요. 여기서 요 면과 요 면, 두 가지 면을 같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에 있는 면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면이 같이 구배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로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각이 져 있고 면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요 모서리가 필렛이 들어가 있다면 탄젠트로 이면과 이면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렛 선택해서 이 모서리의 알값을 5 정도로 주고요. 다시 구배를 들어가서 고정되는 면 그리고 구배를 줄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한 번에 라운드 포함해서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끌어보시면 구배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현재 이렇게 0도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구배를 30도를 줘야 된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 30도 방향이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배가 약 3도 정도 들어간다. 약 3도 또는 2도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안쪽으로 구별을 줄 것인지 바깥쪽으로 구별을 줄 것인지 먼저 마우스로 쫙 끌어 보신 다음에 안쪽으로 구별을 줘야 된다. 그럼 안쪽에는 마이너스 구배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도를 입력해 주시면 정확하게 구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캔슬을 눌러서 다시 구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렛까지 선택해서 델키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각형 박스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플랜을 이렇게 중앙에 위치시켰기 때문에 양방향 구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모디파이의 드래프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고정되는 면, 아까는 계속 이쪽 면을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XZ 플랜을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XZ 플랜을 고정을 시켜주시고 페이스 움직이는 구배가 들어갈 면은 이쪽 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XZ 플랜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구배가 들어가는데 이제 옵션이 원 사이드인데 이제 투 사이드를 주시면 이쪽 면을 따로 주고 살짝 돌려 보겠습니다. 이쪽 면을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구배가 가능합니다. 얘는 더 앞쪽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면의 각도를 다르게 세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 사이드 옵션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메트릭은 당연하게 이제 대칭으로 각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기능을 마무리하고 이제 구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스케일 배율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만들어진 이 박스를 재활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모디파이를 눌러 보시면 드래프트 아래에 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스케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박스를 기준으로 1이라고 봤을 때두 배로 키울 수도 있고 0.5를 입력하면은 두 배로 절반으로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배율로서 이 물체를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모디파이에서 스케일을 눌러주시고 엔티티스를 이제 바디를 선택을 해줄게요.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면 찍는 방향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이 포인트가 같이 잡힙니다. 포인트가 같이 잡혀서 화살표를 끌어보시면 이 화살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포인트를 지우신 다음에 다른 포인트를 찍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어느 포인트를 찍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보는 방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스케일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의 비율을 일정하게 2배 또는 0.5배 또는 0.3배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조율을 한다면 일단은 현재 1로 변경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유니폼 타입입니다. 이제 non uniform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X, Y, Z 방향으로 일정 배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X 방향으로만 두 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X 스케일을 2로 주시면 여기를 원점 기준으로 2가 늘어나게 되죠. 또는 Y 스케일을 3으로 주겠다. 그러면 Z 축만 남겨두고 나머지 축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11강에서는 쉘과 구배 그리고 배율의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12강에서는 컴바인과 스플릿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